샘문이라고 그러죠, 항시. 이런 샘문을 보면 노르무이센 참 정겹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제 어릴 때도 이런 샘문이 있었거든요. 마루하고 연결되는 부엌에서. 그 어머님이 이곳에서 밥을 했어. 이렇게 상을 넣어주면 여기서 받았어. 이곳이 영덕군 창수면 신기 1이네요. 이곳이 창수면 신기 1인데요. 지금 건너편에 빈집이 있어서 지금 들어갔어.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집이 비어 있는 곳이 한두 군데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진입로는 이렇게 돼 있네요. 저기가 지금 지방도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산 밑에 이런 빈집이 하나 있네요. 한번 들어가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까요? 집은 북동향이고요. 아유, 완전 폐가네요, 여기도. 사회는 모르겠는데, 완전 폐가입니다. 아하. 이 마당이 이렇게 보이죠. 아, 이 사람 살기는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니까는, 야, 또 엄나무가 아주 크네요. 엄나무 진짜 크네. 이쪽으로 창고도 이렇게 있고. 이것도요, 주변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면은, 이게 지금 지상권만 있는 곳인지, 아니면은 퇴지가 등재가 되어 있는 곳인지는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요. 일단은 빈집을 노르무이센이 보고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네요. 아주 향은 북향인데 동향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네요. 집은 빈지는 아주 오래된 것 같고요. 어허, 부엌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도 부엌은 아주 간절히 잘 돼 있네요. 위쪽으로. 천장이 다, 막혀 있고. 겨울에 뭐 그렇게 추운 곳은 아니지만 춥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샘문이라고 그러죠, 항시. 이런 샘문을 보면 노르무이센 참 정겹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제 어릴 때도 이런 샘문이 있었거든요. 마루하고 연결되는 부엌에서. 그 어머님이 이곳에서 밥을 했어. 이렇게 상을 넣어주면 여기서 받았어. 어떤 그런 생각이 나네요. 여기 보니까는, 계란기가 지금 옛날 거네요. 옛날 건데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네요. 마루가 마루는 튼튼합니다. 아주 마루는 튼튼하고요. 처마는 나지막하게 이렇게 진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랐네요. 역시 이런 전기 배선 이렇게 공사 자재가 상당히 옛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한번 볼까요, 방이? 아이고, 방은 나지막합니다. 나지막하에. 천장은 합판으로 해서 이렇게 돼. 여기도 보니까 어른이 유고가 된 다음부터 이렇게, 집이 피지 않았나 싶은데, 집은 뭐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 집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집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매입을 한다고 해도, 멜실을 하고 시집을 새로
신축을 하든가 이동식 주택으로 갖다 놓고 세컨하우스 식으로 사용해도 되겠네요. 아이고야, 여기 보니까는 롱이고 뭐이고 그대로 남아있네요. 옛날 롱이 이렇게 옛날에 쓰던 거울도 큼직한 거울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가 이런 부황 뜨는 건가요? 뭔가요? 여기서 내려다보면 저 앞이 어니 다 보이네요. 이렇게 또 한 세대가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 여기는 음나무가 큰 게 엄청 많네요. 굴뚝도 보니까 크게 해서 올려놨고요. 방은 두 개에, 이렇게, 마루하고 부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펜함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르체인데 아르체도 이렇게 무너진 것 같고요. 이 집을 영상에 담아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붕은 세멘 기와로 해가지고 처음에 지을 때는 잘 지었던 집인 것 같습니다. 잘 지었는데 이제 사람이 유고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빈집 아닌 폐가로 남게 됐네요. 아, 참 아쉽네요. 이 앞에 감나무도 큰 게 있고, 음나무는 요 어른이 심었던 나무 모양인데 상당히 큽니다. 자, 노르모이센이 창수면 신기 쪽을 지나다가 이런 산 밑에 아주 빈집이 폐가로 변하는 모습이 있어서 잠깐 들어와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본 영상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곳에 변화하는 자료 영상이 될지 궁금한데요. 좋은 자료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곳에서 이렇게 바라다보는 전경도 상당히 좋네요. 이 재주가 있으신 분은 이런 곳을 한번 탐문하셔가지고 구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자, 다음 여행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